육성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 밀빵이에요. 밀빵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 그 고기 정육점에서 5만원치 사왔어요. 삼겹살이랑 칼집 삼겹살이랑 목살이랑 사와서 등갓살 김치찌개랑 해서 사왔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랜만에 또 삼겹살을. 와, 진짜 오랜만이다. 제대로 익었어요. 진짜. 삼겹살. 원래 석산이 중요한 거지. 아, 김치찌개 11개 감사드려요. 맞습니다. 12개 또 감사드립니다. 와,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뭐, 파절이도 있어요. 파절이 있다. 와, 파절 있다. 대길게!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짱감 드세요. 아. 와, 진짜 맛있어, 진짜, 근데. 아, 오구군. 아, 떡방 같이 먹어. 깍두기야. 와. 와. 분할이네. 밥도 진짜 맛있다. 와, 기름장, 이번에는, 저는 기름장을 더 좋아하거든. 아. 지금 딱 좋아요. 아. 아. 고소하면서 맛도 좀 아시죠? 빠져놓고 해야 될 텐데. 오케이. 이거 먹자. 와. 불 줄여졌어. 조금 줄여졌어. 단무지랑 이러는데. 와,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어. 이런, 아. 너무 맛있는데? 근데 한기누나 반가워요. 깍두기. 형, 여러 가지 있으면 좋다. 불 식었어요. 지금 막, 약간, 와. 사실 삼겹살 맛있네, 여러분들. 겁나 맛있네. 사실 삼겹살 맛있네. 네, 고기 경력이 있어서, 고기 또 잘 굽죠. 어? 고기에 또 경력이 있어서. 아, 이거 샐러드야, 샐러드. 아, 샐러드 뭔가? 샐러드 빠? 아, 샐러드예요. 샐러드예요. 이름 헷갈리네, 이게.
버릴 거. 아, 까먹을 것 같아. 나 까먹는 게 제일 좋더라. 여러분들 삼겹살 많이 드세요. 생버섯까지 딱 해서 양파라 아 이러하기 아 우리 빵빵 하시님이 누구지? 쌈 막 귀찮아서 막 그냥 따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 이런 게 진짜 맛있어 보여. 밑에는 삼겹살, 아 밑에 깍두기인데 삼겹살처럼 보이지, 여러분들. 깍두기 타니까. 밑에 깍두기거든, 깍두기, 이거. 아, 선다, 감사합니다. 와 이래서 먹어요 그냥 어떡하지 여러분들 한 입씩 드리고 싶은데 나 혼자 먹기가 좀 그렇네 아, 나 왜 이렇게 약간 응? 어? 약간 지저분한 것 좀 같아 싫어하다 오! 뿔뿔! 와, 뿔뿔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구공님이. 아, 네, 익은 거 다 갖다 놓을게요, 저희 거로. 제가 왜 고기를 제가 굽냐면요. 제 친구들 중에서 제가 고기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워요. 빨리빨리 하게, 빨리빨리 먹으려고. 큼직큼직하게 먹을게요 이번에는 원래 담당 있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고기 담당 막 어? 바로 구울 거예요 여러분들 와 목살부터 동생이 굽게 할게요 목살부터 미나리 있다가 구워서 먹는 것도 맛있어요, 삼겹살. 양파 진짜 구워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한 입 드릴게요. 아, 형 센스있게 이렇게 크게 자르는 거 내 건가? 어, 다 이제 이번에 크게 크게 먹고. 아, 와. 아까 좀 작게 먹었으니까. 이번엔 덩글 스타일로. 이 통마늘이랑 딱 해서. 그치. 나 파들이 해야지, 이번에. 우리 아름 누나 반가워요. 아, 계란이 잘 안 되네요. 이거. 와, 오도뼈 잘 씹히냐. 자, 여러분들 한 쌈 해드릴게요. 불 꺼내서 안 타요.
자, 한참에 넣을게요. 그럼 꺼놨어요. 넣고 깍두기 넣고 마늘 넣고 김치 올리고 버섯이 오 파재 올리고 이거 단무지 올리고 단무지 양파 너무 달다. 단무지 탄 거 하나 올리고 그리고 공깃밥 여러분들 이렇게 단무지 올렸어? 여러분들 야 시청자분들 들어가겠냐 입이? 어? 김치가 안 되겠다. 밥 나중에 먹으려 했는데 미쳤겠다. 이제 목살이다 깔끔히 한번 치우고 먹을게요. 맞지? 깔끔히 한번 닦고 막 걷어내고 걷어내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목살부터 또 제대로 먹어야 되니까. 거의 고기는 파절이를 많이 먹는 것 같아. 이거 떡깨떡 넘어가. 오우, 이리 와. 맛있습니다. 와, 아주 다 많이 따가지고. 우와, 꿀려, 꿀려. 아, 우리 만남의 흥분가 또 100개를. 또 흥분가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고기 맛있게 먹으러 다들 주시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걱정하지 말고 먹어! 더 사와? 응? 아이폰 꿀잼감을 어딘지 모르겠다. 너는 니야 한 개 고맙다. 니야 이제 복귀했겠네. 제주에서. 근데 삼겹살은 거의 집에서 거의 안 드시잖아, 여러분들. 삼겹살은 냄새배기 있잖아. 이게 또 설거지가 너무 빡세잖아. 그래서 거의 나가서 먹거든, 삼겹살은. 정량도 많으니까. 맞아, 맞아. 아, 너무 뜨겁다. 뜨거워, 뜨거워. 천천히. 햄버거 또 됐죠. 빠밤. 아, 잘 먹겠습니다. 뽀꼬대! 아, 감사드립니다. 야, 응? 어? 돼지 소리 내야지. 응? 꿀꿀, 응?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삼겹살부터 먹고 나서 이제 목살 드시나요? 아니면 목살 드시고 삼겹살 먹나요? 순서를 어떻게 먹는지 몰라가지고 오늘 뭐부터 먹어야 될까 하다가 결국 삼겹살부터 먹어요. 삼겹살이 원래 좋다, 저는. 먼저? 어. 삼겹살이요. 형제끼리 안 싸우고 배풍 나누는 모습이 좋다고요? 저희 돈 안 나눠요. 같이 모아서. 진짜 쓰러졌다. 응? 고추 가져올게요. 빨리 깔아볼게요. 왜 걸리는지 모르겠어. 바로 안 올라오는데? 하다. 자, 구우면서 자르면서 다 하자. 후추가 아니야, 살살 날린다. 손놀이 의림이라도 이쁘게? 어? 이번에 동생이 맛있게 구워줄 겁니다. 네. 먹어야겠다. 후식이 라면 가기라고요? 아, 저희 귀엽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귀엽다는 소리도 듣고 감사합니다. 오늘 목에 구름치 제대로 한 날이네요. 아, 한테 감사드려요. 노가다는 예전에 많이 했지 지금은 어? 여러분들 고기 몇 번 찢어봐야 돼요? 목살을 목살 한 두 번? 네 번 이상? 삼겹살은 4번 이상 뒤집고 3번 이상? 목살은 2번 이상 아닌가? 3번? 소고기가 2번이던데 목살은 2번이야? 3번? 자기 마음대로 고기는 계란이 있어 항상 2번 자기 꽂은 대로 뭐 하면 되지 뭐 어차피 알았지? 아, 진짜 어? 진짜 열심하다. 야, 어. 원래 이거 그 김치찌개랑 와 어이, 연기 보소. 오! 김치 맛있게? 어. 오, 고기 너무 맛있어. 근데 이래야 되나? 너는 한 4번 뒤집어야겠다. 어. 김치국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와. 제가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주잖아.
김치 아까 넣어서 구웠는데, 네, 구운 김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구운 김치. 네. 아까 먹다가, 구워놓은 거 있어요. 야, 삼겹살이 무슨, 어? 동글동글해진다? 아니, 길쭉해지겠는가? 와우, 역시 동생 스타일. 큼직큼직하게, 어? 맞지? 와. 저희가 꿈을 고깃집 차리는 건데, 고기가 남아 돌지 않을까봐 안 하고 다른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고깃집을 차리면은, 응? 좀, 뭐다 이제? 방문식도 하나씩 드리면서 하려 했거든요. 근데, 동생이 다 먹어버릴까봐 안 될 것 같아요. 어, 근데 안 됐어. 어? 응. 이것만 해줄게. 응. 어, 오늘 원래 동생 후드 막 피우고 막 먹었어야 되는데. 맞지? 응. 고기는 후드를 좀 피우면 안 돼요. 자, 다 해줄게. 와, 아빠 이거 드디어. 향 좋게, 향. 어? 네. 오, 조심 하십시오. 진짜 목살 좋아해. 나 목살 좋아해. 난 삼겹살 좋아하지만. 이게 부드럽잖아요. 냄새가. 냄새는 그렇게 안 나오네, 그래도. 잡내 같은 게 없어. 어. 토크 좀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토크요? 말 좀 해. 어. 먹는 데만 집중하십니까? 어? 죄송합니다. 팽이버섯 더럽다고요? 왜요? 저 팽이버섯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목살 소고기랑 좀 살짝 그 씹는 게 좀 비슷하죠. 속감이 부드러워가지고. 어, 속감이 부드러워가지고. 소고기는 처음에 막 입질이 나오는데 마지막엔 끝이 뭔가 아쉽다고 해야 되나? 어? 아우, 주민 손님님 TV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크크님 3개. 감사드려요. 어, 지금, 여기에 후춧가루랑 막 뿌려주면은 더 맛있어요.
약간 그냥 씹었을 때 좀 살짝 짭, 살짝 짠맛 나면서 더 맛있어요. 살짝 해주면. 저는 근데 고기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그 있잖아요. 본가에서 먹었던 그 연탄으로 한 삼겹살이 진짜 맛있었어요. 연탄 불고기랑 인정. 연탄 삼겹살 진짜 달라요. 지금 여기서 먹는 것도 되게 맛있는데. 아니 시청자가 진짜 많이 들어온다. 두개방 본방 합쳐도 1000명 이상 보네. 유튜브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어? 저희 이제 신입끼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게스트 DJ 잘 왔습니다. 에? 함부로 어? 게스트 못다하는 일반 DJ 하지 마십시오 저희. 어? 이제 게스트 DJ 있어. 게스트 DJ 잘 왔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아직 모르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 5단계 맞아? 4단계 5단계 어. 저희 게스트 DJ 예요 여러분들. 어? 아 이제 크크님 1도 하기 기회니까 이번에 어? 아프리카 16년도 시상식 가서 상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지 들고 어? 우리 진짜 받으면은 진짜 있는 그대로 나갈게요. 진짜 당무지 하나씩만 들고 진짜 흠이 없이 나가갖고 마이크 필요시 어? 이자지로 이장님 느낌으로 저는 어? 로봇트 느낌으로 저는 그 어머니 느낌 있지 않습니까? 키티 옷 입고 많이 봐주세요. 진짜 보고 싶다면은 저희 진짜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남들 시상 가무지가 가무지 마이크 네. 우리 꿈과 비전님 어떠세요? 아, 삐삐 가발은 좀 그렇습니다. 삐삐 가발은 뭐지? 삐삐 가발은 어? 그럼 벨트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거기서 리액션? 어? 거기서 리액션 해야죠 방금. 네. 자. 다들 눈갱당한다. 눈갱당. 와 버섯이 진짜 색깔 좋다. 고기는 사랑이죠? 고기는 진짜 자주 먹고 싶지만은 가격이 비싼 것보다 손이 많이 가서 고기가 냄새가 여기까지 나요? 어때? 그러니까 야 이거 하니까 약간 향이 다르다. 맞지? 향 좋지? 향이 좀 아 손님 좋게 고맙습니다. 향이 좋아요 이거 샐러디 이거 하니까 고기 향이 좀 다른데? 어 좋다 할게. 잡내가 뭐 사라진 것 같아 이게. 살짝 돼지고기에 잡내가 없어진 듯한 느낌인데? 어 물론 말도 안 되겠지만은 어 좀 살짝 느끼네요. 아 손님 알겠습니다. 이제 먹어도 되겠다. 그리고 살짝 줄이고 아, 여기 세 개 맞아 또 구워야 돼. 아 또 구워야 된다. 먹어도 된다. 어 먹는데 이건 와 좋다. 와 아 영원히 50개 감사드립니다. 밥이냐? 어? 어. 아까 닭도둑이다 이제. 이제 또 닭도둑이야 내가. 아 뜨거워. 죄송합니다 했는데 뜨거워요. 뜨거워. 추천 먹어. 와 쌀이 진짜 진짜 늘분들 해왔어 이제. 이건 맛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와 맞지? 훨씬 맛있다 삼겹살보다. 와 응? 김치랑 먹어주세요. 그 손매가 미시한 삼겹살 바로 잠자고 있는지 않을까.
아마 고기 냄새가 밖까지 날 거예요. 와, 까먹을 거야. 와. 상추가 비싸더라, 여러분들. 상추가 비싸요, 요즘. 여기 상추가 비싸고. 막, 이거 상추도 저희 3,000원인가 지금 샀어요. 비싸가지고. 많이 가져와, 가져와. 와, 이거 지겨울까, 이런데. 원래 지겨운 게 좀 잘 익어야 돼요. 지겨우니까. 어이, 지겹다, 없다. 뭐, 둘이 사겨요. 저 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자 좋아한다니까요. 지금 12시 이제 슬슬 지난 것 같은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현대라고 사기 안 좋을 수가 없지. 응? 현대 얼마나 사기가 좋은데요. 대충 너무 비싸요, 진짜 지금. 다 좋아. 셀라면 찍어 먹는다고, 지금? 고기 다예요. 추천 고맙습니다. 이거 볶음밥 어떻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주스만 이거 볶음밥으로 먹던데. 손님 나 좀 봐요. 저희 머리요, 그 하순에 있는 일반 미용실 갔는데 거기는 일자로 해주는 게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해주세요, 이렇더니 민국이 됐어요. 아니 민국, 아니 민유, 미, 누구지? 민국이 아니라 민유리? 하순 스타일. 네, 하순 스타일이에요. 아, 너무 잘 어울려요, 머리? 머리가. 아, 김치랑 볶아야 돼요? 살짝 김치가 없어. 네, 고양이 간주예요, 저희. 아, 고양이 간주가 아니라 고양이 지금. 저희 보고기고, 고양은. 와, 우리 제대로 먹는다, 진짜. 약간 뷔페 온 듯한 느낌 있네.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 생긴 건 학교에서 맞게 생겼다고요, 저희가? 어? 맞고 살진 않았어요, 이 개덩이는 한 번도. 그 삼겹살은 진짜 비싼데, 진짜 비싸더라, 삼겹살이에요. 한 1인분이 얼마나 좋게요, 여러분들, 가격이? 야, 1인분이 1kg다, 맞지? 그니까 고기가 좋은 데는 좀 비쌀 거야.
좋은데? 만천원 정도. 뭣도 12,000원이요? 깻잎 엽수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쌈보다. 그거만 좀 있었으면 기가 막혔을 건데. 전 나이가 24살이에요, 지금. 네, 버섯 먹을게요, 이제. 여기 쪽 꺼내고. 아, 뜨거워. 요즘에 완전 본들본들했어요. 와. 아, 걔한테 많이 묵었다, 은기야. 응? 많이 묵었어. 버섯 식감이 저 소금에 딱 하면은 약간 부드러워가지고 막. 기름지에 찍으면 지대지. 기름 딱, 돼지고기에 기름 딱 들어가가지고 완전 제대로인 것 같아. 아니, 김치찌개요. 뭐. 안 샀어요. 다 익었어요. 딱 맛있대. 이제 꺼도 돼? 동생은 저는 짧게 자른 거. 동생 거 봐봐요. 동생은 완전 크게 잘랐어요. 이렇게. 우리 그렇게 먹어야 된다. 막 이렇게 봐봐요. 와. 제 동생이요. 물이 있나? 한 살 수 있다, 또. 처음에 탄산수가 이상했거든요. 근데 자주 먹으니까 이제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사 먹게 돼요. 너무 좋아가지고. 썰려야 돼, 썰려야. 썰려야 마요네즈 먹는 거 아니야?
아, 저 앞머리 레고 좀 잘라서 레고. 동생도 일자던데요? 같은 데서 잘랐어요. 머리 진짜 못 잘라요, 거의. 야, 그게 웬일이래. 앞머리 일자가, 거기는. 우리 수가장님이 한 게 고맙습니다. 딱히 해가지고 여러분들 상추 다 먹었냐? 이렇게 뜨거워. 너 맛있게 먹어서 또 생각날 것 같기도 한다 해서 고기 조만간 또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고기 막 질리도록 먹어서 그 다음날 되면 또 생각나잖아요. 그 전에 먹었던 고기 좀 더 먹을걸. 그래도 그 다음날 되면 또 생각나요. 그래 보이네. 턱이요? 이거 턱도 자주 먹으면 발달돼요. 턱도 이거 자주 먹다 보면 이제 맞아. 아, 머리 잘 올려요. 근육이 든다 해야 되나? 무작 보시면 제 머리 스타일 보세요 여러분들. 가관입니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머리. 어떡해? 머리 잘못 잘랐어 진짜. 아, 어. 저는 아침밥으로 김치찌개가 제일 좋아요. 김치찌개랑 스팸이랑 계란후라이. 오늘도 디저트 있긴 한데 디저트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토스트 해야 돼, 토스트. 할 게 많네요. 할 게 많아. 기름장 찍어 먹어야겠다. 근데 토스트를 화려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긴 못 만들고요. 그냥 계란 후라이, 아니 버터 발라서 식빵 넣고 아니 계란 두른 식빵 넣고 그다음 설탕 해서 그냥 간단하게. 아 그냥 삼킬 수 있는데 좀 오래 식어요. 그냥 삼켜버리면 좀 그래가지고 저희는 좀 오래 식어요. 오래 식을수록 이렇게 턱이 위 아프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 많더라고요. 아 뜨겁네. 뜨거 뜨거. 제대로 먹었다. 오빠 여기까지 할게요. 오빠 끝.